네, 안녕하십니까. 산대장TV입니다. 오늘은 10월 15일 일요일입니다. 일요일. 일요일인데 주문 물량이 많아서 오늘도 택배를 보내기로 했습니다. 도저히 내일 감당이 안될것 같아서 오늘 한 20개 정도, 한 35kg 정도 됩니다. 주문량이. 그래서 택배를 지금 이제 포장을 하는 중입니다. 근데 4등급 히라입니다. 히라 4등급. 상태가 너무 좋고 향도 너무 좋고 너무 좋아서 제가 한번 영상을 다시 한번 올려 봅니다. 지금 4등급은 공판장 시세가 16에서 한 18만 원 선에 형성돼 있고요. 그래서 판매 금액은 보통 한 22, 3만 원 정도 판매가 되는데, 현재 제가 20만 원에 판매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뭐좀 사실 이제 이런 표현이죠. 불티나게 팔린다고 해야 되죠. 드신 분들이 다 좋다고 재구매가 계속 오고 해서 마진 별로 없이 택배로 지금 20만 원에 판매 중인데, 뭐 내일 모레까지 한 이틀간은 20만 원에 계속 유지를 할까 합니다. 그리고 이제 금방 요거는 이제 동네에서 우리 이곳 지역에서 금방 이제 방금 나와서 제가 보니까 2.2km 정도 되는데 거의 70% 80% 이제 폈습니다. 밑에 안팬거몇개 있고 거의 등해입니다. 등해. 지금 여기 이제 등해인데 요게 요런 수준입니다. 현재 들어오면. 그래서 이제 등급이 좋은 것들은 별로 없습니다. 이제 양이 이제 막 줄어갑니다. 보시죠. 1등급, 뭐 2등급, 요 정도 수준이고, 이제 4등급이 이제 그나마 조금 있고, 그리고 나머지 다 등인데, 등에는 의외로 또 현장에서 판매가 아주 잘 되기 때문에 쭉쭉 잘 빠져나갑니다. 오늘부터는 제가 조금 등에도 신경을 써서, 4등급을 조금 섞어서 끓여 올려줄 예정입니다. 그래서 등에를 드시는 분들도 품질이 조금은 더 나아질 것 같습니다. 지금 포장을 한참 하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수준이 다 비슷하죠. 이 정도 수준이면 뭐 드시기에는 최상품입니다. 최상품. 먹을 것도 있고요. 그렇죠. 뭐 벌레도 없고, 원래 지금 현재가 송이는 이제 이게 이제 늦송이에 이제 들어갑니다. 막 단내가 날 정도의 향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송이를 아직 못 드셨다면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시고, 이제 다음 주가 지나면 아마 시들해지고 가격도 굉장히 올라가고 물량도 팍 떨어지고, 저도 이제 슬슬 이제 철수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다음 주 정도 예상합니다. 이게 계속 버섯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순식간에 나왔다가 딱 사라지기 때문에 타이밍이 하루 이틀 3일입니다. 3일 안에 안 드시면 또 변동이 있습니다. 제가 월요일, 화요일까지는 20만 원에 판매를 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송리산 문장대였습니다. 등해입니다. 등해. 등해란 벌레 먹고 다 피고 부러지고 또 아주 자라다가 말았는 것들. 그러니까 이제 등수에도 안 쳐준다고 등해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냥 집에서 먹는 걸로는 또 많이 찾으십니다. 현재 가격대는 15만 원에 판매 중인데 사실 품질이 별로 안 좋습니다. 제가 추천을 안 해드립니다. 현장에서 와서 보시고 사가는 것들은 모르겠는데, 택배로 받아보신 분들은 항상 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생각했던 등에하고는 약간 괴리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5만 원인데 5만 원을 더 주시고 차라리 4등급 히라를 사 드시는 게 제가 봤을 때는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등입니다.